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생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직접 자연에 가서 만나보고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화상벌레 아시죠? 뉴스나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땅땅땅 뜨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갖고 예방을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생물입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바로 이 시즌에 굉장히 대량 발생하는 친구들인데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et's get it.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난가래가 있다는 곳에 이제 제보를 받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는 우와 와 오자마자 발견했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 친구가 3월달부터 늦게는 6월달까지 발견되는 난가라인데요. 이 친구가 사이즈가 작게는 2cm부터 크게는 3.5cm까지 굉장히 사이즈가 큰 곤충이기도 합니다. 이야 여기에는 심지어 암컷 남가래가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맨손으로 만져선 안 되는 곤충 중에서도 화상벌레 아시죠? 그 친구보다 더 위험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채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자는 바로 다영님이에요. 이곳에서 남가래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3월에서 6월 그러니까 지금 3월이 빨리 이제 발생을 하면 3월에 발생을 하는데 이 남가래라는 친구들은 보통 이런 잎사귀들 있죠. 이런 잡초들을 모조리 다 씹어먹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오 여기 파고 있네. 오 찾았다. 지금 난가래 친구가 열심히 파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 친구는 암컷이고 땅에 산란을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잘 보니까 진짜 많은데요 여러분? 화상벌레보다 위험하다는 남가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괴상하게 생겼죠? 근데 이 친구들이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을 물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몸속에서 나오는 바로 독액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독액이 나올 때는 다리 관절에서 나온다고 해요. 오 야 봐라 이 널려 있습니다. 진짜 엄청 많은데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바로 암컷입니다. 아까 수컷과의 다르게 굉장히 튼 엉덩이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 알이 가득할 거예요. 지금 여기를 파다가 봤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배고픈 건지 뭔지 갑자기 좀 헤매고 있네요. 이 친구는 굉장히 커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왕개미라고 가끔 혼동하셔가지고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잡아서 손에 묻어서 화상을 입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매년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와 진짜 크죠? 이 친구들이 몸에서 나오는 액체가 몸에 묻으면은 당장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은 물집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괴롭다고 하네요. 우선은 잡아놓고 조금 있다가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좀 귀여운데? 아 이게 딱 보이네요. 열심히 산란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는 난가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1년에 3번에서 5번의 산란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번의 산란 양으로는 대략 2,000개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땅을 파고 땅 안 속에 산란을 하는데 산란한 알들은 보통 1주에서 길게는 2주가량 시간이 지나면 부화를 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꽃들이 있는데 우선 남가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가래의 암컷 수컷을 비교해드리자면 현재 지금 이 친구는 더듬이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수컷 그리고 이렇게 덩치가 크고 더듬이가 일자로 펴져 있는 게 암컷입니다. 덩치 차이도 엄청나게 날 뿐더러 딱 보면 확연하게 티가 나기 때문에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현재 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성충들은 풀을 먹으면서 풀 안에 있는 독소를 몸에서 이제 칸타리딘이라고 해가지고 그 독소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독소는 이제 체험제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독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희석을 해서 약품으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찍으니까 왜 먹다 많이? 뒤에 있는 대부분 난가래 친구들은 먹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기간 이렇게 많이 먹고 산란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번식이죠. 근데 앞서서 이 친구들이 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가래가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보셨어요? 나오는 순간을 못 봤는데 지금 다리 관절마다 이렇게 노란색 액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노란색 액체가 맨살에 닿았을 때는 굉장히 크나큰 피부 질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액체가 살짝 만졌거든요. 절대 맨손으로 만져선 안 되는 이유죠. 만약 이 친구를 만졌을 때는 이제 피눈물로
꼭 세척을 여러 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액체가 묻었을 때 옷에 이렇게 닦는다든지 피부에 긁는다든지 묻는 부분마다 모두 전염이 되고 다 닿으면은 피부 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상벌레는 이제 페데린이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도 약간 물집이 나는 그런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처럼 곤충들이 약간 독성이 가진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곤충을 만질 때는 아시는 곤충들만 만지는 게 좋고 좀 드물다고 생각하는 곤충들은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 근데 이쁘죠 여러분들? 이 친구가 제가 온 거 알고 먹다가 멈췄네요. 너도 일로 와. 근데 보시면은 똑같은 암컷이지만 유충 때 먹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얘 들어가자마자 지금 짝짓기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처럼 수컷이 좀 이게 좋은가 봐요. 굉장히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이랑 애벌레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사진으로 참고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 친구들 애벌레들입니다. 그 애벌레 친구들은 한 알 군집에서 거의 수천 마리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은 처럼 꽃처럼 위장을 해서 여기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꽃으로 보이게 위장을 하는데요. 그걸 본 기형벌이 그 난가래에 새끼들을 보고 꽃인 줄 알고 착각해서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그때 난가래 친구들은 기형벌 몸에 붙어가지고 기형벌에 벌집 왕국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난가래 친구들은 조금 약간 멍청해가지고 난가래가 기형벌을 보고 갈 때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잠자리 또는 나비 또는 육식하는 뭐 장수말벌이라든지 다른 벌들에게 붙여서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옥행 열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형벌 군집에 가면 천국 열차인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번식력도 대단한 친구들이고요. 여기도 또 열심히 산란하는 난가래 친구가 있네요. 물론 이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서도 도시 속에서는 보기 힘든 곤충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딱정 벌레 목에서 가래과고요. 이렇게 햇빛을 좋아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줍니다. 이건 왜 뭐였지? 설마 불개미 있나? 야, 이런데 보면은 진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 놀랍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화상벌레가 이제 활동을 할 거예요. 그 화상벌레 같은 경우에는 논밭에서 보통 성충으로 동면을 하고 방금 보신 난가래 친구들은 똑같이 성충으로 동면을 합니다. 근데 이 유충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기형벌이 난가래를 운송을 해서 자기 왕국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때 난가래 친구 유충들은 처음에 기형벌의 알들을 먹으면서 1령에서 2령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보통 2령에서 보통 4, 5령까지는 이제 지형벌이 가져온 화분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있는 걸 봐서는 제 생각에 여기만 해도 100만 마리 이상은 태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곳에는 난가래가 있다는 것은 이 자연 속에 이 근방에 지형벌이 산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좀 같이 살아가는 공생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독성 보이세요? 얘네들 뭐 적응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먹는데 지금 쑥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먹으면서 싸고 있습니다. 난가래 똥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굉장히 많은 개체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집을 해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잡초들이 많고 풀이 많은데 쑥만 유난히 캐서 먹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정도 채집했으니까 먹기하도록 할게요. 와우, 짝짓기. 짝짓기 하면서 먹고 있네요. 오케이. 그만 먹어. 어디 엄청 크다. 어디. 떨어져. 아 뭐야, 아까 잡은 거랑 크기 똑같은데네. 아. 여러분들 이거 만나시면 진짜 절대 손을 만지면 마세요. 저거 독 액체예요. 왼쪽. 와, 액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봐봐. 조금 만졌는데 이 정도예요. 이 화상벌레는 크기가 그나마 1cm도 안 되고 0.7mm 정도가 그나마 큰 사이즈거든요. 근데 난가래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액체 양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화상벌레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곤충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제 썸네일 끝! 가야겠다. 이게 바로 유튜버.